동남천이 원래 물 냄새가 엄청 심했었어요. 근데 그 양식장이 저기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물이 굉장히 정화되고 있습니다. 물 있기 자체도 냄새도 안 날 뿐더러 물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정말 상쾌하게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물만 있다면 말이죠. 근데 또 양식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또 이곳에 자생하는 송어들, 산천어들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. 뭐 지금 동원참치에서 저희 양식장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동원참치에서 연어를 기르려고 또다시 이 물을 사용한다면 정말로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. 동원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마을에 연으로 뭐 얼마씩 주는 조건에서 저기에 이제 공장을 세운다고 하는데 글쎄요. 지금도 양식장 하나가 이렇게 그 물줄기를 거의 냄새나는 구역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만약에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공장을 짓는다면 얼마만큼 환경오염이 발생할지 아무튼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대기업인 것만큼 정화 과정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글쎄요,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문제겠죠. 아무튼 이쪽 동남천에 있는 뭐 가축사육장이 생긴다 뭐다고 반대가 또 심했고 또 요번처럼 여기 동원참치에서 인수를 해서 이 양식장, 여기가 지금 양식장이거든요. 양식장이 그런 연어를 키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아 진짜 여기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집니다. 정말 좋은 포인트들 정말 많았는데 한국에 가뭄이 발생되다 보니까 물이 많이 없어요. 자, 여기가 지금 양식장입니다. 원래 있던 양식장. 지금은 다 철수하고 존재하지 않아요. 냄새 정말 심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만약에 여기 동원참치에서 연어를 여기다 키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여기 하천에 연어가 뭐 자생하지 않을까. 그리고 앞으로 동남천이 연어 낚시터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, 지금 동남천에 제가 4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낚시를 해왔는데 송어는 얼굴을 못 봤고 산천어 얼굴만 봤습니다. 정말 큰 녀석 한 마리 얼굴 나와줘서 정말 기분 좋고요. 저는 지금 펜션에서 준 자전거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상쾌하고 기분 좋습니다. 자,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. 동남천 물은 없어도 물고기는 있습니다. 어딘가에 있죠.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. 철수하면서 많은 물고기들을 데려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.